주식에 투자해 백만장자가 된 평범한 N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 글쓴이 비샬. 2019년 1월 21일. 남성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조용히 주식에 투자하여 투자자로서 크게 성공한 한 여성의 흔치 않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앤 샤이버는 1944년 51세에 미국 국세청의 하급 감사관으로 은퇴했습니다. 한 해에 4,000달러, 연 4천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은 적이 없었고, 모범적인 근로자였음에도 승진을 한 적도 없습니다. 아마도 그녀는 여성이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일반적으로 서양에서 노동력으로 차별받았던 많은 사람들 중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앤 샤이버는 1944년에 은퇴할 때 이미 소액의 저축을 주식시장에 투자하고 있었고, 약 2만 1000달러의 포트폴리오로 은퇴 후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을 감안하면 현재 가치로 약 29만 7000달러, 2억 9천만 원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은퇴하는데 큰 액수는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과 달리 2만 1000달러로 51세에 은퇴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N의 이야기는 1995년까지 50년 이상 계속되었고, 그녀는 101세가 약간 넘는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때까지 그녀의 투자 포트폴리오는 2200만 달러의 가치가 있었습니다. 오늘날의 돈으로 약 3600만 달러, 360억 원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러한 자산의 놀라움을 느낀다면, 애는 단지 연평균 14.6%의 수익률로 2만 1000달러에서 2200만 달러를 만들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같은 기간 미국 S&P 500 지수의 연간 수익률인 7.5%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그렇다면 애는 어떻게 했을까요? 그녀는 대단한 투자자였을까요? 그녀에게 도움이 된한 가지 요인은 은퇴 후 받는 연 3,100달러의 연금 중 상당 부분을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소소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녀의 유언 집행자인 벤자민 클라크에 따르면 N의 부창출 이야기의 진정한 주인공은 바로 검소함, 장수, 그리고 복리였습니다. 그녀는 엄청난 부를 가지고 태어나지도 않았고, 직장 생활 중에 큰 돈을 벌지 않았음에도 다음 세 가지 매우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째,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51세의 나이로 은퇴했음에도 불구하고 N은 50년을 더 살았습니다. 둘째, 저축률이 매우 높았습니다. 클라크에 따르면 그녀의 저축률은 수입의 80%에 달했습니다. 그녀는 같은 옷을 입고 가구를 한 번도 바꾸지 않았으며 작은 아파트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셋째, 그녀는 소액의 저축을 꾸준히 투자하고 배당금이 나오는 우량 주식에 분산 투자했으며 51년 동안 배당금을 재투자하여 복리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녀는 단한 번도 주주총회에 참석하거나 재무제표를 읽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은퇴 후 투자를 위해 행한 유일한 조치는 현금 흐름을 위한 배당주를 꾸준히 모으는 것으로 주식을 거의 팔지 않았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그녀는 유태인 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뉴욕의 한 대학교에 기부했습니다. 앤 샤이버는 평범한 사람들이 미친 짓을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주식시장에서 부를 축적하는 방법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찰리 멍거는 간단한 아이디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라 라고 조언합니다. 애의 삶이 가르쳐주는 가장 큰 교훈은 충분히 오래 살며 검소하게 지내고 소액이라도 단순하고 현명하게 투자를 이어간다면 자산 증식에서 위대함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만이 아닙니다. 시간을 절약하고 오랜 기간 동안 작고 간단한 행동을 취하면 삶의 모든 영역에서 먼 길을 갈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있는 링크 주소를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부유한 책방으로 입장하세요. 감사합니다.